네, 안녕하세요. 2018년 3회 토목기사 세 번째 과목 수리학 및 수문학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험은 굉장히 무난하게 나와서 여러분이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만 충분히 풀어보셔도 점수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문제 1번 볼게요. 간단하게 정체압을 구하는데 정체압 공식에 대입만 하시면 되죠. 정체압력, 총압력은 정압력과 동압력을 합친 거예요. 정압력은 어떻게 구해요? 오메가 H. 동압력은 2분의 1 로브이 제곱 이렇게 구하죠. 자, 근데 이때 보니까 답에 있는 지금 단위가 우리가 보통 쓰는 단위는 톤퍼 미터 제곱 사용을 하는데 킬로뉴턴 퍼 미터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되나요? 네, 밀도를 사용을 할 때, 우리 밀도나 아니면은 뭐를 사용할 때, 비중을 사용을 할때 보면은 단위가 물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얼마? 1톤 퍼, 비중이라면 1톤 퍼 큐빅미터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요 단위를 우리 킬로뉴턴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공학계가 절대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중력값을 또 곱해주면 되죠. 9.8 킬로뉴턴 퍼 큐빅미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사용하셔야 되냐? 여기 지금 정압력에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비중이 있고 동압력에 보시면 밀도가 있는데 여기에 사용하는 단위를 요 킬로뉴턴으로 사용했다. 9.8을 넣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 이제 숫자를 넣어볼게요. 자, 요거는 주어지지 않아도 방금 봤던 것처럼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단위가 킬로뉴턴이기 때문에 9.8 킬로뉴턴 퍼 큐빅미터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수심은 얼마인가요? 3미터래요. 그래서 3을 넣어주시죠. 그 다음에 2분의 1. 자, 요때 밀도는 우리 지금 뭘로 사용을 하냐면, 밀도는, 비중을 뭘로 중력가속도로 나눈 거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아까 지금 비중 같은 경우에는 우리 9.8 킬로뉴턴 퍼 큐빅미터였는데, 요 중력가속도 얼마예요? 네.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숫자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9.8분의 9.8로 넣어주셔야 돼요. 왜? 밀도는, 중력가속도 g분의 오메가로 써줘야 되기 때문에 요건 밀도고 요거는 뭐예요? 비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속도 유속이 3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만 넣어서 대입을 하시면 얼마 나와요? 33.9가 나오네요. 단위는 킬로뉴턴 퍼 미터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문제 2번 볼게요. 요거는 수문학 문제죠. 요번 시험에 수문학 문제가 네다섯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수문학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기사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이 조금 유리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수문학에서는 외우는 문제가 잘 나오니까 기출문제 나왔던 거를 잘 정리를 해주세요. 자, 직접 유출랑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 요거 한번 볼까요? 우리 직접 유출이 있고 뭐가 있나요? 직접 유출과 무슨 유출이 있어요? 네, 기저유출이 있죠. 직접 유출은 뭐예요? 비가 올때 이제 물이 이제 넘쳐서 홍수나는 것처럼 땅 위로 흘러가는 그게 유출, 직접 유출이죠. 땅 위로 물이 흘러가는 거. 그 다음에 기저유출이라는 거는 뭐를 의미하나요? 비가 오기 전에 이제 이미 지하에 있던 물이 이제 땅 위로 이제 나와서 흘러가는 게 기저유출이에요. 그럼 직접 유출 그러면 뭐가 들어가나요? 자, 여기 지표가 여기다고 할게요. 지표면 위에서 유출되는 게 지표면 유출. 그 다음에 지표면 아래에서 유출되는 게 지표하 유출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지하수 유출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수의 아래에서는 지하수 유출이 일어나더라. 근데 이 지표하 유출이 두 개가 있죠. 뭐가 있나요? 하나는 뭐가? 조기 유출 혹은 조기 지표하 유출이 있고 또 하나는 나중에 나오는 지연 지표하 유출이 있어요. 그럼 우리 직접 유출은 요거 두 가지가 포함되죠. 지표면 유출과 조기 유출, 그 다음에 기저 유출은 지연 유출이나 그 다음에 또뭐 지하수 유출, 요게 두 개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직접 유출에 들어가는 거는 지표면 유출 아니면 조기 지표하 유출이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거 보시면은 뭐가 있나요? 조기 지표하 유출량, 요게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직접 유출량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문제 3번 볼게요. 한개 수심이 1m일 때 지금 유량을 구하래요. 자, 우리가 보통 유량을 구할 때는 유속을 구해서 유속에다가 뭐를 우리 면적을 곱해서 유량을 구하게 되는데 요 유속 같은 경우에 지금 한개 수심이라는 말이 나오려면은 이게 지금 무슨 류예요? 한계류예요, 한계류. 그러면 한계류에서의 속도, 한계류에서의 수심은 한계 수심이고 한계류에서의 속도는
네, 한계 속도죠. 그죠? 그래서 한계 속도를 여러분이 구해서 뭐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유량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계 속도를 한번 이제 속도를 구해 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한계 수심 나오고 있죠. 그거를 가지고 한번 보여줍시다. 한계 수심이 우리 얼마? 3분의 2 비에너지예요. 근데 이 비에너지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수심에다가 에너지 보전계수 곱하기 우리 속도수도 이렇게 넣게 되죠. 이때 이게 뭐예요? 한계 속도가 되는 거고 이 직사각형 단면 수료에서의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한계 수심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심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에너지 보전계수 나와 있었고 그러면은 이 식을 통해서 우리 뭘 구할 수 있겠어요? 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속도를 구하고 단면수로 폭이 나왔기 때문에 유량을 또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요식에서 이제 우리 뭐를 이제 속도를 넣어 볼게요. 자, 한계 수심이 1m예요. 그리고 3분의 2 숫자만 이제 넣어서 대입을 해 봅시다. 자, 그리고 지금 수심이 1m고 그다음에 여기도 수심 1. 그죠? 1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에너지 보존 계수 1이고요. 그다음에 2 곱하기 9.8 분의 v 제곱해서 요식을 여러분 솔버에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V값이 얼마가 나오나요? 3.13 나오네요. 단위는 네,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유량을 구해보는 거예요. VA이기 때문에 유속이 얼마? 3.13이고 자, 그 다음에 면적은 어떻게 구하나요? 직사각형 단면수로라고 했어요. 그죠? 폭이 얼마? 5m고 지금 수심이 얼마? 1m라 그랬죠. 그래서 5 곱하기 1.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직사각형의 면적이 됩니다. 폭이 5m, 수심 1m이기 때문에 면적은 5 곱하기 1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얼마? 15.65가 나오네요. 단위는 큐빅미터 퍼 세크.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되겠네요.